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유방암 절제 후 온몸에 퍼진 전이암의 치료 사례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제 암을 완치한, 이제 암을 치료를 상당 부분 좋게, 긍정적으로 바뀐 사례들을 이제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다양한 사례들을 좀 접하시면서, 암은 분명히 치료할 수 있는 병이구나. 극복할 수 있는 질병이구나. 그리고 절대 희망을 놓지 말라는 뜻에서 제가 많은 사례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지금 있는 암이 사라지는 식사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아기 외과 명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제 분은 모테기 마키코라는 분이에요. 주부시고요, 55세이십니다. 이분이 2006년 9월 담당 의사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암이 온몸에 퍼져 수술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술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수술이라는 게 내가 할수 있는 상황이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축복인 거예요. 선택지가 하나 더 생긴 거잖아요. 근데 정말 수술을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10년 전에 절제 수술을 받은 유방암이 온몸으로 퍼져서 전이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양쪽 폐, 폐림프절, 기관지, 왼쪽 부신, 뇌, 두개골, 가슴 등뼈, 오른쪽 늑골, 허리 등뼈. 이 모든 곳에서 암이 발견되는 겁니다. 많이 퍼진 거죠, 정말. 수술로 어떻게 할수 있는 도리가 없어요. 특히 양쪽 폐는 다발성 전이로 누군가는 마치 별이 총총 박혀 있는 것 같다고 표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렇게 암이 퍼져 있는 줄도 몰랐대요. 알게 된 것은 봄부터 시작된 기침 때문이었는데 몇 달이 지나도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는 거예요. 보통 이제 기침, 뭐 감기 이런 것들 일주일 정도 앓고 나면은 낫잖아요. 근데 몇 달이 지나도 이게 낫지 않는 거죠. 그만큼 면역력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 기침, 감기 바이러스가 낫지 않은 거죠. 10년 전에 유방암과 관계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한 거죠. 유방암이 처음 걸렸을 때는 1996년이었는데, 이때는 이제 스스로 이상을 감지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가슴에 멍울이 잡혔던 거죠. 그래서 1cm 정도의 암이 발견됐다고 해요. 그때는 이제 유방 온존 요법이라고 해서 암 부위만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다고 하고요. 그 후로는 유방암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았고, 10년 동안 딱히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렌트겐 검사 결과 이상이 발견됩니다. 즉시 공립병원으로 옮겨서 CT 검사, MRI 검사, 혈액 검사, 기관지 내시경 검사, PET 검사 했더니 온몸이 암덩어리가 되어 있었던 거죠. 담당 의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행히 암이 증식하는 속도가 빠르지 않으니 뇌와 두개골 치료는 잠시 미루고 우선 항암제 치료부터 시작합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나 이제 이 환자분이 이제 어떤 과거가 있었냐면요. 이제 큰어머님이 이제 암 환자였는데 항암제 치료를 받은 후에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나는 것을 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항암제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컸던 거죠. 그래서 항암제, 나는 항암 받기 싫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담당 의사가 이제 항암제 치료를 받지 않으면은 호스피스로 가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남편은 이제 항암제 치료를 거부하는, 왜 의사 말대로 하지 않냐? 너가 의사냐?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그래서 막 화를 냈다고 해요. 그런데 자신은 그안 좋았던 너무 그 기억, 항암제를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어가던 큰 어머님을 보셨기 때문에, 봤기 때문에 뜻을 굽히지 않고 이제 항암제를 계속 거부합니다. 마음속에 자신이 믿던 구석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바로 거슨요법입니다. 거슨요법은 제가 과거 영상에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녹즙을 이제 13잔인가 하루에 그 정도 먹는 거예요. 매일. 그게 이제 거슨요법인데 이걸 통해서도 수많은 이제 암들이 이제 사라지고 치료가 되는 사례들이 있었던 거죠. 친구 아버님께서 암 선고를 받고 두 달밖에 살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 거슨요법을 통해서 몸이 놀라울 정도로 건강해지는 것을 자신이 또 직접 봤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 암이라는 게 식사가 정말 중요한 거구나를 인식하게 되죠. 당근 주스를 먹거나 채소를 먹는 등 식사요법을 시작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암에 대한 공포도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와타요 다카오 박사님을 만나고 진료를 받게 됩니다. 이제 항암제를 싫어하는 거를 이제 막 얘기했더니 와타요 다카오 박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암의 성질을 고려해서 유방암이었죠? 항암제가 싫다면 호르몬제를 사용해 보는 건 어떠냐? 이런 제안을 받고 호르몬제 치료를 시작합니다. 그후 뇌종양 감마 나이프. 뇌종양 감마 나이프라는 것은 방사선의 일종의 감마선으로 머리를 절개하지 않고 병소를 제거하는 치료법입니다. 그리고 고바라 다쿠마 선생님한테 두개골의 전이암 절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요통이었습니다. 허리 등뼈로 전이된 암이 압박 골절을 일으켜서 통증이 심했던 거죠. 걷지도 못하고 거의 기만해서 생활할 정도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은 계속 식사요법을 철저히 했던 거죠. 당근 주스는 먹을 때마다 주스기로 짜서 이제 하루에 3번을 마셨고 400에서 500ml씩 마셨다고 합니다. 기본적인 주식은 현미에 10가지 잡곡을 먹었고요. 아침, 점심, 저녁 한 공기씩 먹었다고 해요. 반찬은 여러 가지 채소와 버섯을 생으로 먹기도 했고요. 찌거나 구워서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구울 때는 석쇠에 바로 굽거나 버섯의 경우는 알루미늄 호일에 싸서 구워 먹을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채소 외에 두부나 낫토도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간을 할 때는 소금을 전혀 쓰지 않고 저염 간장을 아주 조금 넣었다고 해요. 그리고 레몬즙을 뿌리거나 미림을 조금 넣어서 맛에 조금 맛을 좀 좋게 해서 먹었다고 합니다. 간식으로는 과일을 얹은 요구르트를 먹었고요. 현미떡에 흑설탕을 조금 넣고 구운 팥을 곁들여 먹을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식사요법을 시작하고 1년이 지났을 무렵부터는 한 달에 두세 번 흰쌀 생선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년 정도까지는 철저하게 동물성 지방, 동물성 단백질 안 먹었고 1년 정도 뭔가 상황이 호전되고 치료가 된다는 확신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이제 한 달에 두 번에서 세번 정도, 어떻게 보면 주 1회, 2주에 한번 정도 먹은 거죠. 흰쌀 생선을 먹었다고 합니다. 골전이 치료제도 맞고 치료를 하면서 허리 통증도 점점 나아졌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통증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2008년 5월에 뼈 검사를 받았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골 전이암 세포 성분이 줄어든 거죠. 유방암의 대표적인 종양 마커인 CEA 기준치가 5 이하인데 3.8이 나왔고 CA15-3은 기준치가 30 이하인데 13이 나왔다고 합니다. 면역력을 나타내는 림프구 수치는 738에서 11,749로 엄청나게 좋아졌죠? 이렇게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월 PET 검사에서는 암세포가 상당히 줄어든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그 실제 이제 그분의 이제 사진인데요. 왼쪽 사진이 2006년 10월의 그 사진입니다. 화살표 부분이 이제 두정엽이라는 뇌 부분인데 전이된 암이 3.5cm 정도. 그리고 이제 2008년 5월에 찍은 게 오른쪽 사진인데, 감마나이프 시술을 하고 1년 반 동안 식사요법을 계속한 결과, 암이 눈에 띄게 작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의 검사에서 허리 등뼈, 폐, 부신 등으로 전이된 암의 종양 마커도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분의 사례는 사실 그 항암제에 대한 이제 그안 좋았던 그 추억, 기억, 그게 있어가지고 항암제에 대해서는 정말 완강한 겁을 하셨던 거고, 수술은 잘 받으신 거예요. 근데 이 환자분의 치료 사례에서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 볼건 뭐냐. 이제 와타요 다카오 박사님 이 환자분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코멘트를 써놨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일단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반드시 낫는다라는 희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식사요법만 하면 낫는다? 이 식사요법 한 가지에 의존하는 것은 낫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뭐 계속 식사를 강조하고 다양한 것을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수술, 항암, 방사선 같이 하는 겁니다. 병행하시는 거예요. 아, 나는 수술 무서워. 항암제 고통스럽대. 부작용 크대. 뭐 이런 거 방사선 힘들대. 이렇다고 해서 식사법만 올인한다?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와타요 다카오 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항암제를 썼으면 더 빨리 나았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식사에 대해서, 식사와 암의 관계, 그리고 어떤 식사를 해야 되는지 계속 그 책의 내용을 소개해드리고 있지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여러분들. 물론 무섭죠. 수술 무섭고, 뭐, 아마 그 항암제 뭐 부작용 클 수도 있고요. 또 방사선도 치료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수술 항암 방사선은 암을 제거하는 데 최고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이제 수단 중 하나입니다. 내가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써서 내 안에 있는 몸을 없애는 게 우리의 일단 목표잖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뭐 현대 의학을 좀 부정하는 것도 저는 좀 이제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스스로 공부해서 내가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내몸 안에 암을 없애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것을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